안녕하세요. 오늘은 울릉도 여행 얘기 중에 크루즈를 타고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크루즈에서 내려 보니 여객선 터미널이 보이네요. 처음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하는 곳이 처음이거든요. 육지 평생에. 여객선 터미널에서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다가 있고 또 배들이 있고요. 또한 버스 혹은 뭐라 그러죠? 렌트카, 택시들이 즐비하게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를 기다리는 어떤 것들도 약속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을 두리번거려 봅니다. 오, 제가 타고 온 크루즈를 평소에 이렇게 볼 시간이 없었는데, 보니 아주 진짜 너무너무 크다. 와, 옆에 여객선 터미널과 쇼핑센터가 있는데요. 그두 건물보다, 합한 것보다 이 크루즈가 더 크네요. 처음으로 이 크루즈가 아파트 한 채를, 한 동을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정말 큰 대형 배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저는 뭐제 앞만 보고 다니다가 지난번에 한번 단체로 여기 울릉도에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체로 왔을 때는 단체 사람들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느라고 배 주변을 살피거나 뭐 이럴 겨를이 없었어요. 안내하는 사람 얘기 듣느라고 또 바쁘고 또 옆에 사람하고 소통하기 바빠서 주변을 살피지 못했는데 오늘 살펴보니 아우, 진짜 굉장히 뭐 크루즈가 엄청 컸어요. 그 두리번거리다가 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버스를 탔죠. 1,000원 주고. 그래서 울릉도에 이제 어디 가면 되냐 했더니 도동으로 가래요. 그래서 도동에 드디어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도동 마을을 보니 군청이 있고 여기 행정도시였어요. 여기는. 저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아침 6시 반, 7시에 문 여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아침 됩니다. 아침 식사 됩니다라는 저 단어 어디를 가나 있잖아요, 전국에. 그래서 아, 저 간판 보고 들어가면 뭐 그래도 미리 준비된 무엇이 있겠구나 하고 들어갔더니 아, 역시 사람들도 있고 먼저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또 같이 아침을 먹고 혼자 이 가까운 도동을 산책했습니다. 뭐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도동을 살펴보면서 역시 여행을 혼자 가라고 그러는데 혼자 다니다 보니까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없고 오직 그 여행 장소에 그 시야에 보이는 것과 나와의 딱그 커뮤니케이션 할 대상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섬세히 주변을 살펴보고 자세히 볼수 있더라고요. 바다 색이 무슨 색이죠, 여러분? 네, 바다색은 하늘색이랍니다. 하늘색. 네, 하늘에, 하늘이 구름이 끼면 바다도 구름색이고요. 또 하늘이 구름 한점 없으면 아주 파란 바늘 바다색이 되고요. 또 초록색 나무가 많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에메랄드 아주 초록빛이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는 제가 왜 이렇게 화면을 당겨서 보았냐면요. 세월의 흔적이 파도에 의해서 바위들이 막 구멍이 뽕뽕뽕 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물이 때린 흔적이겠죠? 물에 맞은 흔적? 그런 돌들이, 세월의 그 흔적들이 묵묵히 받아들인 저 바위. 뭐 파도가 오면 파도를 맞고 바람 불면 바람을 맞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바위가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이 파도 소리는 제가 말하면 방해될 것 같다, 그죠?
굉장히 힐링되는 소리잖아요. 파도 소리는. 울릉도의 풀과 나무들이 또 조금 여기 육지하고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긴 해요. 온도나 바람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죠? 네. 역시 울릉도는 울릉도 느낌이 팍팍 나는 그런 나무들을 발견하고 제가 사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오, 바다. 네, 와, 진짜 얘도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착각한 거. 혼자 아이템이 큰 참 강인한 생명력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 에메랄드 색이죠. 여기 왜냐하면 옆에 그 아마 나무들이 반사돼서 그런가 봐요. 이게 에메랄드잖아요. 바로 옆에는 시커먼데 초록색 나무가 있는 곳은 이 에메랄드. 너무 예뻤어요. 진짜 너무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다 구경하고 택시로 이동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표를 예매해두고 여기선 터미널 2층에 가니까 한식 뷔페가 있어서 근데 여기에서 뭐 라면도 끓여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저 라면도 한번 끓여봤어요. 아, 그리고 아까 그 곽큐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었네요. 우연히. 예, 집으로 돌아오는 바닷길이 아주 홀가분하다고 해야 되나요? 여행. 예, 돌아간다. 돌아갈 곳이 있다. 예, 여행은 그 재미로 한다 그러죠. 여행의 맛은 돌아갈 곳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 네, 돌아갈 곳이 있어서 행복한 여행길. 여기는 조타시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잘 모르는 그런 광경들이었는데 처음 보는 아주 뭐 신비, 심오, 예, 신기하다. 예,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이 큰 배가 이렇게 자동으로 정말 현대의 과학이 어마어마하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다 만들었을까 싶더라고요. 저 멀리 러시아 가는 배도 만날 수 있었어요. 예, 서로 교신하는 그런 것도 조타실에서 조종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고요. 이거 러시아 가는 배래요. 바다 위에 인간의 그 위대함, 진짜 자연의 위대함도 대단하지만 인간의 위대함도 어마어마하다. 자연에 도전하는 인간들의 그 인간 승리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네, 조타실 광경인데요. 단체로 여기 신청을 하면 여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예. 네. 드디어 이제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진짜 이 배에서 본 그 아래에 건물들은 너무나 작고 왜소해 보이죠. 그만큼 이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날개 있는 배랍니다. 저기 내 차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저쯤에 저기 어디쯤에 제 차를 파킹해 두었거든요. 야, 드디어 집으로 간다. 네, 예, VIP 행운권 초대권 잘 사용했습니다.